이탈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되죠? 사용대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적 성질을 나와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인데 쓸데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간단하게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뭐 의미 없고 무제한이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다.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존속기간. 최단기간이죠.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택임대차는 몇 년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하니까 그것과 자꾸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내요.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원칙이 아니라 그냥 전혀 보장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임대차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은 2년이다 X. 최단기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돼서 좀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죠. 일단 묵시적갱신 요건은 뭐냐면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뭐 만료 전 6월부터 이런 게 아니라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고요. 따라서 존속기간은 뭐로 바뀌게 되냐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1년, 2년 보장기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몇 개월이죠?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갱신에서 계약에 의한 갱신 약정으로 갱신할 수가 있고 2번 계약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좀 이따 정리해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법정갱신 말씀드렸고 5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인의 권리가 나오죠. 차임을 지급 청구할 수 있고요. 차임 증액도 청구할 수 있는데 하나 메모할 것은 차임 증액 청구권 옆에다가 무제한 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에요. 민법상 임대차는 증액에 대해서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정재단권 의미 없고 7번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것이 있다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손실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임차인이 수선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여전히 임대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3번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 4번 비용 상한 중고권에 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임차인은 비용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고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이 목적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 바라고, 이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비 유입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것과 같이 이제 같이 정리될 것이 뭐냐면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했다면 이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하냐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합니다.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부합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한 중고권을 가고요.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된다. 만약에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부속시킨 경우에는 뭘 청구하지 못하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과 같이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점유권에서는 점유자 회복자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임대차에서는 요 비용하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해가지고 반드시 몇 문제를 내요? 한 문제를 꼭 내게 돼 있고요. 좀 낼 때는 뭐죠?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니까 복잡하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명확하게 내 것으로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권리에서 임차권 특별한 건 없고요.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 하단에 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맨 밑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또 부속물 애초가 나왔죠. 설명드렸고 그 다음 임차인의 의무에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끝. 밑에서 네 번째 줄 차임 연체와 계약의 해지에서 이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한다. 그다음 맨 밑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에서 보관해야 하고요. 171페이지 오시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제한인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다.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와 전대에서 둘로 나누는데 뭐로 나누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동그란 땜이 1번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말은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요. 2번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양수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끝이고요. 3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정대도 같은 대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의 있는 양도와 전대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 다음 173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종료 원인에서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 임차권은 뭐죠? 소멸된다. 그 다음 2번 해지 통고죠. 그러니까 해지 통고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가지고 약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약정 해지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세 번째 임차인의 파산 선고죠. 임차인의 파산 선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도 6개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는데 이때는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지에서 총 5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하는 해지고요.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하는 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임대차 종료 효과에서 원상 회복하고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증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양가리 2번에서 보증금에 효력해서 2죠.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냐면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충당해 줄 것을 뭐 할 수 없냐면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176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옵니다. 일단 적용 범위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 다음 2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3번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내용이 뭐죠? 나열되어 있죠. 아우.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1번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에도 상관이 없다. 2번 다가구 주택은 집업만 정확하면 되고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긴다. 4번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고 해서 대항력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취지인지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의 동의로도 전대차인 경우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누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습니다. 누가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요? 임차인인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니까 임차권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전차권도 뭐가 없어야 돼요? 대항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권은 누가 갖추면요? 전차인이 갖추면 누가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가입표입니다. 뭐 통종어의 표시는 무효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8번부터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보실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있는 것처럼 나열식으로 물어보질 않고 뭐로 물어봐요? 사례로 구성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선 두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많이 했어요. 저 아파트 주택이 있는데 맨 앞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인도받고 주민등록은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이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갖췄다.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요 사례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과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고요.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죠. 왜냐하면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을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돼요?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을은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죠? 갑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갑에게 돈을 갚으면
최우선 순위 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꾸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의뢰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한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요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거보단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맨 처음으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병 앞으로 갑이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이 되지만 갑 주택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되죠? 경락인에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가끔 이 사람이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요 주택 임차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배당 순위는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고 2순위가 뭐죠? 갑인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배당 순위 을이 빠르고 갑이 뭐죠? 2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금이 잔액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보증금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판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배당을 선택 안 했으면 어차피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 주택이 또다시 경매가 됐어요. 2차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요 보증금 잔액을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느냐?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우선 변제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2차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사람은 어차피 소멸되지 않으니까 보증금 잔액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돌려받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 사례만 아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오시면 4 임대인의 지위승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고요. 근데 179페이지 오시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또 막 나열해 놨는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두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자, 180페이지 올게요. 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가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원래 설명 잘 안 드리는데 오늘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모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주택이나 대지가에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의미였고 4번도 의미 없는데 그 박스 위에 있네. 이런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억할 만한 것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대지가에게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박스에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교수님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법에서는 금액은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다라고 적어서 나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서울이 1억 1천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3,700만 원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주택 임차권자인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얼마라고요? 1억. 지역은 뭐예요? 서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액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다. 다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얘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어도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점 변함이 없고요. 얘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어도 배당 순위는 확정 일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갑보다 늦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하고요.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2순위는 병이고 3순위가 을이라는 점은 뭐죠? 변함이 없는데 다만 3,700만 원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뭘 인정해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위 하나 어떻게 해요? 더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잡하지 않아. 이거를 막 일일이 따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가장 먼저 3,700만 원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에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에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나머지 6,300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을이 받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고 해서 소멸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고 배당 순위도 어떻게 해요? 뒤바뀌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죠. 일단 우측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가 신청하냐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뭐합니까? 신청하고요. 2번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 요가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죠?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의미가 없고 5번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6번이 나와 있는데 6번도 의미가 없죠. 아, 메모할 게 있죠. 그죠?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하나 적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 새로운 임차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였다는 임차권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누가 새롭게 임차인이 됐어요. 이 사람에게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줘요. 이 사람에게. 그렇지만 뭐는 보호하지 않습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집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집을 언제 비워주면 되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뭐 하면 돼요? 집을 비워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와 달리 주택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됩니까? 임차 보증금을 실제 수령할 때 비워주면 된다. 존속기간, 체당기간 몇 년 보장하죠? 2년을 보장한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정갱신해가지고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안 하고 임차인이 만료전 1월까지 나가겠다고 안 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3이죠.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감이 임차권은 뭐하게 됩니까? 소멸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임차권도 재산권이에요. 상속이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 없습니다. 그죠? 왜? 부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많았냐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임차권 승계제도입니다. 어떻게 승계받느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승계받고요. 상속인이 있는데 이촌 이내 친족과 가족 공동생활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승계받고 만약에 승계받기 싫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우측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은 가입표입니다.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은 가입표.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바보에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어요. 일단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몇 년 내에 또 올리지 못합니까?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한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뭐죠? 제한인 거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무제한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죠. 적용 범위. 모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환산 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이게 뭐죠? 환산 보증금이고요. 서울 기준하면 이거를 얼마 초과하면 됩니까?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뭐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뭐죠? 서울만.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9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뭘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뭐가요? 민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상가가 있고요. 그죠? 상가 9억 넘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토지도 다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수만 놓고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보다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게 많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18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4번이 나와요. 4. 다음 사항은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 보시면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표준 계약서는 의미가 없죠. 경과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어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데 뭐는 인정해줘요?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그죠?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인정할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할 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약 갱신 요구 인정되죠? 그죠? 그러면 뭘 인정하지 않아요?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아요. 그죠? 뭘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억이 초과되는 상가 건물을 적어놓고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이 1년이다. 그럼 뭐라고요? X다. 왜냐하면 1년이 아니라 뭐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차임 권리금 보호 규정 기억해 두시면 되고 차임 연체 시 해지 규정 2기가 아니라 몇 개요? 3기다. 2기가 아니라 몇 개요? 3기. 다시 말하면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적용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서 이거예요. 그죠? 시험 알 가능성이 많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최단 기간 뭐 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고 그다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뭘 적용합니까? 민법에 적용된다. 어차피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요 세 가지 규정을 작년에 뭐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해요. 다만 총 8가지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합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다. X. 뭐가 필요합니까? 합의가 필요해.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5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뭐라고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고의 또는 경과실로 파손한 때.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호 해가지고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가 중요합니까? 대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러면 뭐죠? X다. 뭐 해야 돼요? 대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오른쪽 면에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 계약을 언제 알려줘야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줘야 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줬어야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잘못했죠? 계약 갱신 요구를 이제는 5년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죠? 5번 찾으셨나요? 양가리 2번이네. 2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길지 않나요? 10년이면. 이게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인데 한번 읽어보시되 올해는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나올 때가 정해졌어요.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죠. 6월시까지 만료시까지 요 사이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방해를 금지. 그러니까 항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해요. 자, 요 규정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 행사 기간인 10년 내에만 적용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됐어요. 자, 지금 계약 갱신 몇 년 요구할 수 있어요? 10년이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계약 갱신 요구를 못하니까 임대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잖아요. 이때 그 10년 지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올 대법원 5월 16일 날입니다. 올해 5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뭐라고 판결했냐면 적용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는 10년 동안만 방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제될 거예요. 올해 5월 16일 날 판례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임대인은 권리금을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뭐 하지 못해요? 방해하지 못하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은 10년이라는 규정에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를 뭐 하지 못해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올해 나올 겁니다. 올해 5월 16일 날 판례에서.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됐어요. 그 사건 내용 보니까 임대인이 굉장히 뭐예요? 그 뭐라 그러나 그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갱신 요구하신 게 다 지났어요. 그죠? 지나가도 이 양반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그 재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 그 사람하고 나 계약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권리금 회수 방해 거거든요. 왜 하는지 알았더니 아, 나 이거 때려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뭐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임대인은 요 기간이 어떻게 지났으니까 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고등법원까지는 임대인이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금지 규정은 뭐죠? 적용이 된다. 따라서 요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게 나을 거고 요게 뭐죠? 답일 거예요. 그 다음 추가될 것은 자, 방해를 할 수 없는데 방해를 했어요. 방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기존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방해라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기존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충 보니까 기존 권리금은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새로 그것을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 1억 7천을 주기로 했더라고요. 얼마요? 1억 7천.
그러면 방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최대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부터 몇 년 동안만 할 수 있냐면 3년 동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엔 187페이지 오시면 특별한 거 없죠. 차임 연체 계약 해지 3기 뭐 표준 계약서 의미 없고 188페이지 오시면 비교 난도 보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가 189페이지 집합 건물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